그래요. 내가 그때 뭐 하고 있었지? 내가 잠시만요. 일단 인벤토리 보면서 그래 내가 이거 스프레이 쓸 때를 찾고 있었어. 이게 주사위가 3개 필요하다 했고 주사위를 하나 못 모았고 스프레이를 써야 되는데 스프레이를 어디다 쓸까요? 여기 일단 이 밖에 귀신 있지? 아유 고맙습니다. HYUNG님 아 감사합니다. 처음 봐서 자 이게 숨 찾는 게 뭐였지? 아 이게 숨 찾는 거였고 얘가 귀신이죠. 포했는데 안 갔다고? 왜 안 갔을까요? 매생이님 어서와요. 일단 저거를 제가 이제 죽을 수도 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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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하네. 저런 귀신 무섭지 않습니다.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귀신. 이런 게임 종류 많이 해봤죠. 귀신은 안 무서운데 퍼즐 형식의 게임이다 보니까 이 스프레이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가. 어? 위로 올라갈 수 있네요. 근데 여기도 아니었어. 피자고. 들어가면 못 들어오죠. 민준이 어서요. 나 혼자 앉는 교실. 지금 너무 심해서 볼 수가 없다. 이거 이쪽에 쓰는 거 아닌가? 아 잠시만. 1층 문에다 쓰는 거예요? 오케이. 1층 문.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아, 앞으로 조회수 많이 올려 감사합니다. 우리 양정 럭비짱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이게 그 게임이랑 좀 비슷해. 더코마라는 게임. 아 진주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1층에서 교장실 현판이다. 이 게임이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잠시만 나 제목 안 바꿨다. 잠시만요. 금방 바꿀게요. 공포게임 반교 대마. 아 좋습니다. 바꿨습니다. 미안합니다. 1층 문양이 생겨진 문에다가 하면 된다고요? 아 1층 문양이 생긴 문. 어 귀신 있네. 네, 숨 참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기빈이! 어 윈프님 어서와요. LSG님 어서오시고요. 아 여기구나! 아 나 이분 처음 봤어. 내가 못 봤으니 몰랐구나. 어, 부족을 떼어낼 수 있어야 돼. 좋았어. 스프레이를 쓴 거죠 지금. 어 이 문이 과연 뭘까요? 왜 책상에 칼자국이 된 걸까?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닐까? 어 커터칼을 얻었습니다. 아 이걸로 막 귀신 때려잡으면 좋겠다 야. 액자 유명 연예인의 포스터들이다. 어, 김마리님 어서와요. 무료 달력, 어, 달력이래요. 우리나라 지도, 지리 수업 때문에 각 지방의 이름을 전부 외웠어야지. 아, 진짜 지리 수업. 어,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굉장히 또 빡센, 어, 감옥이었죠. 저는 지리를 되게 못했습니다. 사회를요. 어, LSG님 어서와요. 이 그릇. 이가 빠지는 하얀색 그릇이다. 들어올릴 수 없어. 책상에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릇 안에 긁힌 자국이 있대요. 누군가 학교에서 도박을. 아 여기가 주사기구나. 여기가 주사위. 그렇군. 주사위를 3개를 모아야 되는데 혹시 이 안에 주사위가 있으려나? 퍼펙트! 완벽합니다. 이 주사위로 여기서 도박을 하면 되는 거야. 주사위를 굴리는 거지. 아 나 후원한 줄 누가. 어 3개 623. 이게 비번인가요? 자 623이 나왔는데 이빨? 분명 주사위였는데 눈이 없나봐요? 예. 자 623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주사위를 그래서 던졌더니 이빨로 변했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 623 무슨 소리지? 그릇이 움직였대요. 설마. 아 그릇을 언제든지 도박할 수 있도록. 어 좋아요. 언제든지 도박할 수 있도록 나한테 그릇을 하나 선물해줬네. 취식할 것 같아. 아, 나 학교에 무슨 도박장이 있냐? 이거 봐, 술도 있어요. 와, 세상에.
쉬는 시간마다 저기서 이제 막 판때기, 판치기 이런 거 하면 되는 부분인가? 아니, 알려주는 거는 스포에 해당되지 않고요. 아, 이런 거 봐야 돼. 무고한 자들의 피로 재물이 받쳐지면 예언이 드러날지니. 그렇다는 거는 피를 재물로 받쳐야 되는 거네요. 그럼 예언, 이거 예언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막히는 것들을 알려주면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영호님 어서와요. 어. 그 스토리에 관한 것만, 아직 나오지 않은 스토리를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태껏 나온 스토리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 상관이 없고요. 이게 623인가 보다. 이상한 자물쇠다. 기호를 어떻게, 이게 아니, 숫자가 아니군요. 기호를 어떻게 읽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열 수가 없대요. 그냥 망치 하나 들고 와서 치면 되는 거 아니냐? 주제가 이제 대만에 대한 그 뭐라 해야 하냐 그런 내용인데. 인선님 어서오세요. 린님 잘 가요? 여기 어디냐? 여기가 거기네. 강당 악몽이야.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아, 나 알았어. 내가 피를 내야 돼. 아니야? 미안. 잠시만. 그러면 얘 피를 내는 거야, 얘. 그래! 내 피는 아깝지. 얘한테 피를 내는 거야.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얘 피를, 얘가 무고한 사람이니까 이걸로 담아주면은? 천재야. 와, 눈 떴어! 아, 다시 죽일 뻔했네요. 눈 떠서 다시 감게 해주려고 칼로 찌를 뻔했습니다. 좋아요. 이 피로, 이 피로 귀신한테 재물을 바쳐야 되는 거야? 치어. 재물은 누구한테 바쳐야 되는 거지? 인성이라니요. 게임을 깨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제작사의 탓이지 나의 탓이 아니야. 무고한 자들의 팔로우는 트위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자들의 피로 재물이 받쳐지면 예언이 드러날지니. 유튜브 후원 생겼어요. 신문지를 구해야 돼요? 신문지? 야, 근데 귀신 지나갈 수 있나? 피한 다음에? 어차피 2D니까 겹치는 거 없지 않을까? 그러면 나의 무빙으로 지금! 아야, 잠시만! 으아! 아야, 못 지나가! 아야, 아야, 죽는다! 아, 저 돼지 새끼가 길을 막고 있네요. 이런 현실 게임은 그래도 몇 개 있어요. 나이트메어도 있고. 이건 무조건 숨을 참고 지나가야 돼. 근데 제가 절로 가가지고. 좋았어, 좋았어. 아이, 진짜. 길 좀 막지 마라. 애가 살쪘어, 앉으다가. 참아. 지금이니! 아, 윤철은이 어서요? 강당 왼쪽이에요? 아이씨.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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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다. 난 숨을 오래 참을 수 지금이긴! 지금이긴! 완벽합니다. 난 날 믿었어. 나의 한계를 믿었지. 좋아요. 숨 찾는 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 이게 유튜브 후원은 그
누르면 슈퍼챗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슈퍼챗을 누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단 왼쪽? 아 밖에 있잖아요 재단 같은 거. 아 거기 가면 됩니까? 여기? 귀신 있는데? 저 새끼 저거 먹고 있는 저 돼지가 저거 먹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안 되나요? 페이스북 방송하지 않습니다. 잡을 때까지 잡는 거다! 좋아요. 아 귀신 너무 많아 근데 진짜 그렇게 할 수 없... 야 잠시만요. 좋아요. 안 되는데? 야 나 낚였어. 아 낚지 마세요. 지금 숨 끝나자마자 밥 먹고 있는데 바로 다 공격하는구만. 아 이 푸토속이라는 게 진짜 여러분들 전 순수해요.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3층에 피 묻은 책상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준비는 어서. 예 페이스북 이름도 프린이에요. 지금 이 3층 피 묻은 책상.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는 그런 게 아닐까요? 라는 의문형으로 좀 말해주세요. 그거예요! 이러면 내가 아 저거구나 이러면서 내가 바보구나 이러면서 믿어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피 묻은 책상이 피 묻은 책상이 저건가? 책상 이거밖에 없는데? 3층이? 피는 아닌데 여기에 뿌리면 이제 기호가 잘 보이지 않을까? 표식을 복사할 만한 거. 나 신문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 진짜 신문지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되나 쪽지로? 공책! 공책도 되네. 아 너무 지니어스해. 내 자신에 놀랐다. 좋습니다. 이게 숫자겠죠 여러분들? 설마 1번 2번 해놓고 이걸로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맞겠죠 여러분들? 가자 일단. 저 조금 이따 가면 되니까 일단 기호 이제 비번 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님 어서오세요. 좋았어. 아까 1층 끝에 있었지? 그 비밀번호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니! 아 잠시만 잠시만 친구 친구! 친구! 아 나 진짜 얘 때문에 짜증나 죽겠다. 아 내가 더 빠르다! 이 까는 놈한테 잡힐 내가 아니지. 좋아요. 이제 여기 비밀번호. 아 우리 시오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623이었는데 이게 이제 623이면 이거랑 이거랑 아 이거죠. 그러면 이거랑 2 3 2 3 좋아요. 체크! 소리 났습니다. 제 닉네임이 프린이 이유는 귀엽기 때문이죠. 프린은 귀엽잖아요. 아 정말 어두워. 여기 왜 이리 다크니스 아니야. 3층. 아 이거 반대편으로 갔었어야지 3층. 아 이렇게 가는군요 반대편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단 이 반대편 문 가서. 야 여기 되게 되게 겁나 보여 여기. 아, 부처님. 부처님 맞나? 일단 한번 눌러볼게. 저게 세이브 포인트인가? 기도하는 재단이다. 아이 세이브군요. 세이브가 왜 이리 거창해. 아이 야, 누가 보면 어? 보스전 가기 전에 그런 건 줄 알겠다. 그쵸 여러분들. 어 이제 여기 가면 되겠지. 여기가 상담실인가봐. 아 굿씨를 되게 반갑습니까. 저도 굿씨가 많죠. 상담실 여기죠. 잠겨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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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뭐야 창문이? 야 저게 뭐냐 잠시만 잠시만 튀어 세상에 아 쟤 왜 이리 빨라 쟤 왜 이리 빨라 앞이나? 어 역시 난 나의 감을 믿었어 숨찾는 것 아니다 숨찾는 것 아니다 라는 걸 느꼈지 나는 어 와 저게 숨찾는 건가 싶었는데 끝까지 안 참은 게 다행이다 숨참았으면 나 죽었어 분명히 어 대사님 어서와요 엄마는 주부 부정적 문제의 야적 태도 빈번한 지각 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어 후속 조치 필요 독서 같은 여가 활동 장력 아 이게 이제 상담 기록인가 봐요 교사들의 서명 장명이 음치암 은치암 이름 이상해 어, 백궁보 신경은 뭐야 세상에 어 그래요 어쨌든 뭐 이름으로 뭐 뭐라 할 순 없지 그치 그래 이거 있으면 뭐 할게 아 갑자기야 뭐야 이렇게 우리 집이잖아 어린 시절을 비교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쉽지 않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대학교로 가야지만 어 가수 노래라고 하지 졸업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어디로 가야 할까? 엄마처럼 되는 건가? 걱정 좀 그만해 어 인생은 한방이야 로또를 사자 희망차게 어 주말마다 당첨번호가 나오죠 좋습니다 서린 12치료님 어서요 후프루루 푸루리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엄마의 지참금으로 산 물건이라고 했다 아 천호원 고마워요 내 베개에서 잠이 훨씬 낫다 우리 집에서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 엄마가 싸우고 있나봐요 뭐야 엄마가 허락없이 내 물건을 마구 버렸어 쓰레기통에 오래된 사진 우리의 삶엔 희망이 넘친다 절대 희망을 놓지 말자 그렇대요 여러분들 희망을 놓지 맙시다 이런 짓 할 때마다 엄마가 싫어 침대로 돌아가야겠어 다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치가입 감사합니다 에이, 침대로 갈까? 뭐 볼 거 없겠지? 창문? 안개가 많대요 더 없는 게 분명해 자면 된다 이제 신경민님 어서요 그쵸 부모님들이 자기 물건 갑자기 버리면 되게 아쉽죠 되게 마음이 아프지 종이 비행기가 내 꿈을 싣고 날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아무도 날 모르는 외국 땅에서 깨어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거 보니까 도깨비 생각난다 갑자기 캐나다 가입 여기가 진짜 캐나다고 아저씨가 진짜 도깨비라면 저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어 일어났습니다 종이 비행기가 있네요 꿈과 같이 싣고 왔나봐요 어, 다른 나라는 아니고 학교로 왔네 꿈이 지소 일단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둘 중 하나니까 윤호님 어서와요 이쪽에 들어가는 길이 있네 아 무슨 이러냐 이게 뭐냐 왜 이리 무섭냐 아 이거 뭐야 깜짝이야 책상에 쪽지가 있대요 이런 게 힌트더라고 이걸 토대로 퍼즐을 풀어야 돼 어, 전설에 따르면 흑백무상은 두 명의 고대 존재라고 한대요 이게 흑백무상인가봐요 아니 오르치마르춤 생긴 애가 여느 때와 같은 시찰 중 불행을 맞이한 둘은 죽음의 순간에도 서로를 지키려고 했대요 염라대왕이 그 충심을 보아 감복하여 그들의 죽음의 사신으로 임무를 하사했고 죽음의 순간에 이들이 영혼을 거두러 오는 것을 본다고 저해했다 얘네들이 나오면 난 죽는 거네 그러면 나의 영혼을 거두려고 오는 거네 아 이거 뭔가 잡아당기기 잡아당겨야 되는 거 아니죠 이런 거 이거는 두 존재가 문에 생겨져 있는데 흑백무상인가봐요 얘네가 손에 꽉 뭔가 쥐고 있었던 것 같다 이거를 이제 빼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템이 없잖아? 템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세이브하고 가자 이제 반대편으로 예 잘자요 HY님
나 약간 일로 나왔지. 왼쪽에도 뭐 있을지도 몰라. 나의 죽음이라든가. 카트에 쪽지가 있다. 등불 귀신. 등불 귀신을 만나면 눈을 마주치지 마라. 아, 새로운 귀신 나온다 이제. 아, 진짜 싫다. 가까이 왔다면 숨을 참아라. 곧 지나갈 것이다. 좋아요. 뭐 이 정도면 뭐 깰만 하지. 지금 딱 지 전등 깜빡거리는 거 보니까 등불 귀신 각이네요. 야, 왜 이리 꼼꼼해? 왜 이리 꼼꼼해? 와, 이거 뭐야? 이거 사람 머리 들어 있는데요? 생물 실험실에 인형, 아, 인형이 들어 있대요. 고준성님 어서 와요. 세상에 이게 뭐야? 천장에 인형들이 매달려 있대요. 일단은 여기서 벽난로다. 돌이켜보면 엄마는 우리의 건강과 행운을 축복하기 위해 성령의 돈을 태웠대요. 그 돈으로 건강식품을 사, 임마. 갖고 싶은 걸 사고. 그럼 행복해. 그 돈으로 치킨 한 마리 먹는 게 행복하겠다, 더욱더. 여기 돈을 또 태워야 되겠네, 내가. 이게 뭐 태우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가자. 돈이 1층 오른쪽 끝에 있다고요? 아까 1층 오른쪽 끝에 갔는데 없었는데? 이거 왼쪽 아니야? 이거 1층이 아닌가? 이게 1층인가? 와, 이게 뭐야? 아저씨! 아, 이게 워터파크네요. 물이 엄청 많은데? 등에 진표리 짊어진 무릎 꿇은 사람이래요. 아, 돈을 제가 비자카드로 써야 합니다. 사당의 향로다. 세계의 향. 엄마는 이름과 태어난 곳을 이야기한 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아, 또 엄마가 되게 뭔가 믿었나봐. 이런 신 같은 걸. 그럼 지금 필요한 게 향로도 필요하지. 감옥이 비어있다. 돈도 필요하지. 가질 게 되게 많네요. 제가 옛날에 신호등 치킨을 먹어봤는데 정말 신호등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우, 성령의 돈이 여기 있네요. 철문이다. 잠겨있다. 갑시다 이제. 어, 깜짝이야. 이 자식. 그 등불의 귀신? 제가 그 등불의 귀신인가요? 워터야, 어서와. 바나나 킥 딸기 시럽과 메론 맛을 먹는 맛인데, 그럴 거면 과자를 먹었지. 지금이지! 난 졸지 않아. 아니, 혹시 눈 안 마주치면 사라지나 싶었는데, 그냥 지나가야 되나 봐. 걱정 마세요. 예, 제 폰 아니잖아. 네, 일단 여기 들어가서 카레님 어서 오세요. 남자답게라뇨. 이 캐릭터는 여자야. 나 이 캐릭터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자처럼 할 거예요. 이승의 영혼들이요. 이 성경의 돈을 드릴 테니 절 시켜주소서. 세상에 더러워가지고 진짜. 기승전 돈이네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 같은 건. 불이 꺼졌어. 난로가 갑자기 꺼졌다. 안에 뭔가 파초선 아니냐? 깃털 부채가 있네요. 아, 저게 이제 또 불을 끌 수 있는 파초선 같은 역할인가 봐. 오와! 이게 뭐냐? 아, 진짜 봐서. 아, 나 인형들한테 납치당했어. 이게 뭐야?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는데 스토리 진행인가 보다. 인간 따위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그로 채워지지.
천박한 생각들은 모이고 축적된다. 막을 수 없는 흐름. 아니 저거 죽은 거야? 아 죽은 거구나. 왜 부족할 것 같은데? 마! 아! 아! 할렐루야! 멍청한 인형들 나중에 불타 없어버리겠어. 좋아요. 저장하러 가야지. 네, 지금 부채 문 끼워가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못했어요. 기승전 저장. 아, 저장은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숨을 잘 참네, 친구가. 하나를 더 올려줘야 되네. 아, 향로를 세 개 피우면 이거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생길 거예요. 향로를 찾아야 되는 거네, 내가.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트위치는 풀인 짝대기일 겁니다. 그냥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층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김유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예, 3층으로. 여기도 갈 수 있니? 갈 수가 없고요. 여기에 옥상 문은 닫혀있네요. 그쵸. 지금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옥상 문 다 열면 다 뛰어내리지, 지금. 지원님 잘 자요. 분위기 되게 있는 게임이에요. 제가 원래 2D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게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선반에 많은 필름들이 있다. 친구 레벨을 왜 올려줘요? 지가 올리라세요. 쓸 수 있는 다른 필름은 없을까? 내가 필름을 다른 걸 갖고 와야 되는 거지 지금. 지민님 어서오세요. 불이 꺼지면 등불 귀신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컨트롤로 등불 귀신이 나오면 이거 뭐야 이거. 사과 같지 않아요. 사과가 웃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향로.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내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태워요? 나무님 어서오세요. 대홍님 어서오세요. 구원을 이렇게 써있다. 우리의 애국에 대한 열망은 희생을 지속한다. 움직이면 죽는다고요? 나 움직였는데요? 아 공포게임을 좋아해서 공포게임을 자주 하긴 하는데 공포게임 위주는 아니에요. 공포게임만 하진 않아요. 근데 안 가져가지는데 이거? 내가 가져가다가 없어. 태우다랑 안 태우다 밖에 없어. 좋았어. 태우라고 하니까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나 뭐 태우라고 하더니 갑자기 저걸로 무덤 때리는 거 보고 뭐지 싶었다 진짜. 여기 등불 귀신 같은 등불들 보인다고요. 태우고 숨 참으라고요? 뭐야 숨 참았잖아! 숨 참았잖아! 움직여도 안 돼요? 이 거지 같은 거 지주님 어서 와요. 아 눈 마주쳐도 안 되는구나. 나는 숨 참으면 눈 마주쳐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눈을 안 마주치든가 숨을 참든가 둘 중 하나를 하라는 줄 알았는데 둘 다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아니 신기해서 쳐다볼 수도 있지. 여러분들 귀신 안 신기해요? 귀신 신기하잖아. 처음 보잖아. 키 크잖아. 원래 키 큰 남자 막 이런 거 막 지나가면 신기한 사람 지나가면 쳐다보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난 지금 모든 걸 알았어. 이쪽 아니잖아. 여기서 저거 뭐야? 내가 고자라니 막 그거랑 약간 비슷한 사진 같아요. 잠시만 나 촛불 내가 여기 왜 온 거야 다시? 아니 저장이 왜 이리 잘 돼요 이 게임? 와 저장 너무 잘 됐는데? 저장 잘 돼서 빡치는 게임은 처음이네. 아 미래님 어서와요. 김다희님 어서와요. 바로 내려가면 됐잖아. 아 나 저기부터여서 당연히 다시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장이 너무 잘 되네. 센스 있는 게임 같으니라고. 상을 꽂아주면은 엄마가 했던 것처럼 해야겠다. 하지만 쓸데없는 말들 대신 신께 내 자신으로 살 수 있...